안녕하십니까. 영자네 농장입니다. 자, 일요일 휴일인데 잘 보내고 계시죠? 지난주, 이번 주겠네요. 이번 주 3, 4일 전에 제가 로만자 삽목해놨던 거 알뿌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었던 거 있었죠. 3일인데, 자, 이렇게 싱싱하니 잘 활착이 되고 있었어요. 뭐, 그날 물한번 주고 로만자는 그렇게 물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오늘은 그날 분갈이를 해놓고 잎은 제가 자르지 않고 그냥 뒀었잖아요. 근데 이제 잎을 한번 잘라보려고요. 자, 잎이 너무 크잖아요. 화분에 비해서. 자, 화분은 여기서, 자, 화분이 여기서 요만해요. 요만. 예. 한 12cm 정도 되는 화분인데, 자, 이파리가 지금 거의 영자씨 손하고 손 길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기니까 좀 작게 키우고 싶잖아요. 물론 이제 이파리가 커야 또 그대로 영양소를 잘 전달을 해줘서 꽃이 많이 피고 이렇게 꽃대가 더 많이 오는 이유는 잎이 싱싱하고 잎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볼라 그러면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은 길게 쭉 뻗었지만 우리가 잎을 이제 좀 커팅을 해주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요렇게 예쁘게 반절 정도. 예. 얘가 잎이 잘라졌는지 안 잘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자, 요렇게. 예. 요렇게 이쁘게 잘랐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자, 여기도 지금 벌레가 먹은 게 아니라 여치가 저희 집에 유기농만 쓰다 보니까 여치가 많아요. 그래서 자, 요것도 요렇게. 요렇게. 거의 크기를 제가 이제 얘가 활착을 해서 좀 어느 정도 꽃이 좀더 많이 피고 요 꽃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꽃도 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꽃도 좀 잘라주고 자 여기 막대기를 하나 꽂았어요. 로만자가 굉장히 키가 많이 큽니다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꽂아서 얘가 지탱을 해주고 있을 만큼 좀 키가 많이 크더라도 구부러지거나 쓰러지지 말라고.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잎을 반 자르고 있어요. 반 이렇게. 자, 반 정도씩 잎을 잘라주고 있어요. 잎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있을 적에 얘는 3분의 1만 잘라줘요. 아직 덜큰 잎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러면 이제 성장을 잠깐 동안 멈춥니다요. 이렇게. 자, 자기 몸에 손을 대면 이렇게. 심을 적에는 몸살 칠까봐 그냥 제가 심었어요. 심을 적에는 그랬는데 이제 자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얘가 어느 정도 몸살을 3, 4일 되면 물이 한번 깨끗하게 싹 빠지고 나면 요렇게 안정감 있어서 자기가 빠쭉하니 서요. 그러면 요렇게 설 적에 이제 내가 정리할 거는 정리해주고 자 여기도 이제 피고 진 자리가 여기가 꽃이 3개가 폈다가 졌는데 요렇게 씨방을 만져보니까 씨가 맺었어요. 하나 둘 얘는 안 맺었어요. 얘는 안 되겠어요. 얘는 물탱이에요. 얘는 빈집이니까 얘는 잘라주고 예 여기도 제가 씨를 하나만 받을까 싶어요. 요것도 조금 시원찮으니까 얘도 하나 잘라주고 그러면 요렇게 씨방 하나만 남겨놨어요. 꽃이 3개 피었던 자리에서 이제 씨방도 요렇게 하나만 남겨놓고 또 여기 위에도 지금 꽃이 무수히 많이 요렇게 굉장히 많죠. 꽃이 거의 한 10개 정도 이상 와 있어요. 10개 정도 와 있고 또 요렇게 피는 자리, 피고 진 자리 요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잎도 정리를 해줬고 꽃이 진 자리도 여기도 꽃이 진 자리에 지금 3개 여기도 꽃이 진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도 밑에가 자, 여기도 보니까 씨방은 하나는 맺어 있어요. 요두개 중에 제가 하나는 자를게요. 요것도. 자, 요렇게 하나는 잘랐어요. 요렇게 자르면 그냥 요건 버립니다요. 여기도 씨방에 하나가 맺어져 있으니까 두고요. 요거는 꽃을 보고요. 요건 좋았고, 요건 꽃을 보고. 자, 이렇게 보면은 꽃이 지금 필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거까지 하면 10개가 피어 있는 것까지 하면 11개예요. 요 꽃, 여기도 진자리가 여기도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도 단단하니까 씨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한번 둬 볼게요. 씨도 받아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씨를 받으실 분들은 씨도 가만히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파리 정리할 거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어때요? 이제 좀 이제 얘가 좀 속이 시원하겠죠? 예.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보니까
시원할 것 같아요. 자, 로만자 3일 전에 분갈이 했던 거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이제 오늘 막대기 꽂아줘서 허리 굽지 말라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알뿌리 보이죠? 알뿌리까지만 묻었어요. 알뿌리까지. 그래서 첫날 심고 나서 물 한번 흠뻑 내려주고 여직 물안 줬었어요. 자, 로만자도 그렇게 물을 많이 줘서 키우는 아이는 아닙니다요. 자, 예쁘죠? 이렇게 정리했어요. 요 막대기는 일부러 더, 여기 막대기는 이렇게 더 길게 꽂았어요. 왜냐하면 얘가 더 커서 올라올 거라서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라주지 않으면 계속 한 30cm까지는 커요. 그래서 가을, 늦가을까지 꽃을 보는 애니까 그냥 제가 요렇게 해서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로만자 분갈이 했던 거였어요. 자, 기온이 엄청 내려가서 지금 25.9도예요. 25.9도라 제가 스카프를 하나 30분 전에 이렇게 물에다 담궈 놨었어요. 30분 전에. 저희 최근에 나간 게, 자, 뿌리가 이렇게 한 5cm 정도도 안 되는 깊이에 뿌리가 있어서 갔었죠. 자, 근데 제가 30분 전에 대충 식어서 물에다가 조금 더 담궈 놨어요. 왜 그랬냐면, 자, 딱딱해져 있잖아요. 우리 피트모스가 딱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흔들면은 이제 피트모스가 빠져나와요.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머리를 잘 잡고, 억지로 씻어내지 말고요.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어 주면, 자, 흔들어 주면 이제, 많이, 피트모스가 많이 흘러서 나와요. 자, 어때요? 많이 흘러서 나왔죠?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뚝뚝 찢어내지 말고요. 요렇게, 궁뎅이 쪽에도 살랑살랑하니 손을 요렇게 넣어보면 이제 한 30분 정도 얘가 물에서 불었기 때문에 잘 빠져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네. 최소한, 3분의 2는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3분의 2는. 자, 얘는 키가 좀 뻐쭉하니 큰 와우예요. 와우. 자, 요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네, 뿌리를. 자, 피트모스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뿌리가 꽉차 있었기 때문에, 예. 네. 자, 요거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이유는, 자, 저희가 올여름에 무더위를 피트모스 가지고 견디면서 많이 잃었잖아요. 스카프를 물러서. 자, 보실 적에 요렇게 힘들어도 뿌리는 생식을 또 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요렇게 엄마 그다음에 아기가 둘이가 있어요. 아기가 둘이 있는데 자, 요거는 요렇게 하나를 따 주셔도 돼요. 요렇게. 자. 요거는 하나를 따 주시는 게더 나아요. 자. 여기 그래도 하나 붙어 있지만 얘는 아직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두고 요렇게 또 씻어요. 네, 요렇게 씻어 보세요. 요렇게 씻으면 아주 잘 씻어져요. 이거를 억지로 뿌리를 다 털면은 찢으면 손으로 까만 흙을 다 뜯으면 나중에 그냥 몽둥이만 남아요. 몽둥이만. 이 피트머스가 씻는 게참 힘들다 그랬죠. 피트머스 흙으로 심었던 게자 이제 3분의 1은 거의 남고 3분의 2는 다 씻겨졌어요. 자, 그래도 이렇게 뭉쳐 있는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뭉쳐 있는 데가. 요런 거는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 예, 또 틀어져요. 그래서 자, 요걸 잘 하셔야지 돼요. 이렇게 씻을 적에 좀 신경 써서 요렇게 잘 씻겨줘서 아, 이제 잘 씻겨졌어요. 요렇게 하니까 솔마냥 요렇게 손에 뿌리가 살랑살랑 흔들어져요. 예, 제 손에.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 요렇게 하면 손으로 요렇게 밑둥을 요렇게 만지면서 요렇게 해보면 뿌리가 살랑살랑 요렇게 만져져요.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화분을 선택할 적에도 보면은 자, 어때요? 씻어졌죠? 자, 덩어리진 데가 없어요. 이렇게 사방을 만져보면. 그래서 사방을 만져보면 요렇게. 자, 얘는 와우입니다. 와우. 그래서 키가 와우가 키가 뻐쭘하니 많이 크죠? 근데 오늘 자르지 않을 거예요. 예. 자, 요렇게 끝에 요렇게 생긴 것까지 그대로 다 제가 그대로 놓고 화분갈이를 할 거예요. 자, 손으로 이렇게 30분 정도 물에다 담궈 놨다가 한 5분 정도 살랑살랑 이렇게 흔드니까 요만큼 이렇게 됐어요. 자, 깨끗한 물에 몸좀 씻어서 가지고 해볼게요. 자, 씻은 물을 버리고 얘도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맑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갖고 왔어요. 자, 뿌리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이렇게 물에 담궈보면 어때요? 뿌리가 이렇게 물고기 퍼지듯이 이렇게 퍼지죠? 자, 그죠? 이렇게. 요 정도로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 정도로. 이렇게 씻어주면 이제 아까는 물이 시큼했지만 지금은 물이 이렇게 맑아요. 자, 이렇게 맑게 씻었어요. 자, 하나만 더 씻어볼게요. 얘는 와우라서 이렇게 길어요. 와우. 자, 여기도 30분 전에 이렇게 담궈 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자, DS 종류들은 이파리가 넓죠. 우리가 와우는 이파리가 좁으면서 도톰하죠. 그리고 칼마냥 길쭉하게 쓰죠. 그래서 자, 얘도 한번 여기 물에다가 씻어 볼게요. 자, 얘는 가을공원 산책이라 DS 가을공원 산책이라 이렇게 좀 예. 자, 요렇게, 요렇게 흔들면, 예, 요렇게 흔들면, 요렇게, 자, 씻어져요. 요렇게. 자, 이제 한 30분 정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예, 많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머리를 꼭잘 잡으셔야 돼요. 상처나지 않게, 시끌 적에. 저희는 요렇게, 요거 지금 영상을 찍느라고 그러지만, 흐르는 물에다가, 수돗물이나 이런데 흐르는 물에다가 씻으면, 저는, 예, 혼자 할 적에는 이렇게 학습하지 않고 혼자 할 적에는 흐르는 수돗가에서 수돗물 흐르는 물에다가 흘리면서 이렇게 씻어요. 30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놨다가 자, 얘도 담가 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트모스가 잘 빠져서 나와요. 자, 이렇게 집어뜯지 마세요. 집어뜯지 말고 이렇게 살살살살 씻어서 뿌리와 뿌리 사이에 까만 흙이 많이 벗겨져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털어줍니다. 3분의 2는 털어주셔야지 돼요. 자, 어때요? 그죠? 많이 털어졌죠? 자, 상처나지 않게. 요렇게. 예. 보이시죠? 요렇게. 영자씨가 손에 밑에 요렇게 넣고, 예. 자, 요렇게. 두꺼운 게 요렇게 굳어져 있는 게 있으면 요런 건 이제 손으로 부셔줘야지 돼요. 자, 요렇게. 예. 요런 거. 이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습을 만들 적에, 예, 통풍을 못하고 걔가 막혀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뭉쳐져 있는 것만 잘 털어서. 자, 얘도, 자, 어때요? 자, 요렇게. 제가 요것도 깨끗하게 씻고 갖고 와볼게요. 자, DS 종류는 요렇게, 잎이 하늘을 보고 서지를 못하고 땅을 찾아서 자꾸만 이렇게 눕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볼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자 볼이 넓죠. 이렇게 볼이 넓어요. 예? 볼이 넓고 또 우리 와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와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와우는 삐죽한 창칼 같고 얘는 넓적한 도마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서고 하나는 누워요. 그래서 화분을 선택하실 적에도 자 얘는 서는 애는 화분이 낮아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요렇게 옆으로 눕는 애가 요렇게 낮은 화분을 제가 선택을 해서 요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파리가 늘 땅에 닿기 때문에 무름이 잘 와요. 그래서 자 화분을 선택하실 적에 DS 종류는 화분의 높이가 한 20cm는 돼줘야 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얘는 10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얘는 한 20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자, 여기다 넣는 거 하고, 여기다 넣으니까 여기 다리에 닿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니까 어때요? 요거보다 조금 더 커지더라도, 조금 더 커지더라도, 자, 조금 더 커지더라도 어때요? 땅에 닿지 않고, 자, 여기하고 우리가 생장점을 요렇게 맞출 건데요. 요렇게. 자, 화분의 얼굴을 먼저, 예, 요렇게. 자, 화분의 얼굴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자, DS 종류를 먼저 한번 심어 볼게요. 자, 얘가 잠깐만 집을 좀 나가 있고요. 제가 이제 흙을 볼게요. 자, 우리 제가 큰 난석을 밑에 쓴다 그랬죠? 이렇게 큰 난석을 3분의 1 깔았어요. 3분의 1. 그다음에 여기가 앞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놓고 얼굴을 놓은 다음에 화분에다가 흙을 다시 3분의 1을 채울 거예요.
자, 3분의 1이면 이제 3분의 1에 난석이 들어가고 3분의 1을 채우면 3분의 1이 남겠죠. 자, 깊이를 20cm니까 12cm 될 때까지 흙을 채워요. 자, 이렇게 영잔의 배합토를 이렇게 채웠어요. 자, 그런 다음에 펴서 약간 배가 부르게 중간이 이렇게 고봉이 되게 이렇게 흙을 조금 더 부어 놓은 다음에요. 자, 예. 이러면 자, 제가 이제 이 손을 넣어보니까 제 손 여기까지 요러면 자, 요 메디니까 한 4, 5cm 정도 남겨놓고 그걸 다 채웠죠. 자, 그 다음에 DS를 심을 거라 그랬어요. 자, 중간에 배가 뽕긋합니다요. 자, 배가 뽕긋한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흙을. 자,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이 지금 길어요. 이만큼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뿌리가 10cm 이상 돼도 얘는 소용이 없어요. 얘는 저희가 씻고 이렇게 벌써 바깥에 산소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얘는 다시 새뿌리가 날 때까지만 자기 역할을 해줄 뿐이지 여기에서 뿌리가 새로 다 나야지만 얘는 완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를 중간에 보면 이렇게 배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제가 여기를 이렇게 지금 흙을 배를 이렇게 배가 불룩하게 배꼽 마냥 올려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얘를 중간을 맞춰줄 거예요. 자, 요렇게. 뿌리를. 왜 그러냐면 위에 몸이 무겁잖아요. 위에 몸이 무겁기 때문에 뿌리를 고루고루 펴주면 요렇게. 뿌리를 고루고루 펴서 뽕긋한 데에다가 얘를 잘 얹어주면. 자, 어때요? 요쪽에는 뿌리가 많이 없네요. 자, 요런 데에는 뿌리를, 이쪽에 뿌리를 조금 더 요쪽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부채꼴 마냥을 만들었어요. 삭감 모양을. 뿌리를 삭감 모양을 요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얼굴이, 자, 이파리가 셋이에요. 이파리가 셋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파리가 크고 왼쪽에 있는 이파리가 좀 작은데, 오른쪽에는 벌써 이파리 이렇게 새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앞에 얼굴로 들어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화분의 모양이 얼굴을 하고 있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얹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깊어요. 이렇게 보니까 깊어요. 예. 그래서 요만큼 흙이 더 필요해요. 자 생장점을 제가 이렇게 일직선을 했어요. 화분하고 생장점을 깊으면 앵초는 잘 못 살아요. 깊으면 여기 습이 생겨가지고 마르지를 못해서 쉽게 말하면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이 깊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흙을 조금 더 채웁니다. 자 밑으로 흙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밑으로 흙이 거의 10cm 이상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생장점하고 아까 맞춰서 제가 높이를 봤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얼굴이라 그랬어요. 자 될 수 있으면 뒤로 내가 화분을 앞으로 놓고 보는 쪽에서 딱 중앙에 놓기보다는 약간 1cm라도 약간 뒤쪽으로 식물을 뒤로 심어주고 앞에 여백을 조금 두는 게 보기도 좋고 나중에 관리할 적에 물 관리하기도 좋고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흙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뒤에서부터 흙을 넣었어요. 뒤에서부터 예 네. 뒤에서부터 흙을 넣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뒤에서부터 흙을 넣고 나서 이제 키 높이를 맞춰 놨기 때문에 제가 미리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응? 자기 손으로 이 식물의 생장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몸이 무거워서요. 예, 이렇게 봐요. 잘 견디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식물을 넣고 나면은 예, 손으로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예, 흙을 밀어 넣어 주세요.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자 안쪽에서부터 흙을 밀어 넣어 주시고 이제 흙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는 뒤에서 넣었었죠. 자 이번에는 잘 잡고 계시고요. 이렇게 몸이 근들근들 할 적에 이렇게 흙을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줍니다.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예. 흙이 자 20cm 정도 되는 화분이라 그러면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흙이
콩콩 한번 해주시면, 자, 이제 뒤쪽에 흙이 부족한 부분을 넣어줄 거예요.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중앙이 있는 쪽으로, 예, 흙을 밀어 넣어 주셔야지만 얘가 근들거리지 않고 요렇게 잘 서 있어요. 자.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센터를 잘 맞췄잖아요. 이렇게 잘 맞추고 나면 이제 흙으로다가 이렇게 예,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들어간 상태고 입구는 좁아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워서 이제 어떻게 해놓을 거냐면 자 난석으로 여기를 이렇게 기대 놓을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눕지 말라고 이제 물 내리고 나서 자리를 잡으면 이 난석은 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잎이 넓은 애들 분갈이 할 적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요렇게 옆으로 누울 적에 이쪽에 흙이 조금 덜 들어갔다는 뜻인데요. 그래도 이쪽에 식구가 셋이었잖아요. 식구가 셋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자 화분갈이를 요렇게 해가지고 예 요렇게 자 자기 몸이 버팅길 수 있는 만큼은 흙을 넣어 주셔야지 돼요. 자 어때요? 자 이제 요렇게 해놓으니까 서 있죠. 이따가 이제 제가 물내림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여기에서 요렇게 하나 애기 하나 띄어놨었죠. 애기 하나 띄어놓은 거는 여기 물에다 한번 씻고 볼게요. 뿌리가 어느 정도인지. 요거는 지금 와우에서 띄어놨던 거예요. 요게 엄마한테서 생식이 됐으면 엄마 뿌리를 타고 나오는데요. 뿌리에서 요렇게 자 엄마한테서 생식이 된 아이들은 엄마의 살점이 여기 딸려져 와야 되는데 얘는 엄마한테서 된 게 아니라 뿌리한테서 번식이 됐어요. 뿌리한테서. 그래서 자 엄마한테서 나오는 애들은 요렇게 뛰면은 뭐라 그럴까요? 누룽지처럼 엄마가 따라와요. 근데 얘는 누룽지가 안 따라오고 요렇게 뿌리만 아주 잘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뿌리한테서 번식이 올라온 거예요. 뿌리 번식도 한다 그랬어요. 자 씻고 보니까 요렇게 그죠? 하나의 성체가 되어 있어요. 얘는 와우였어요. 자, 우리 가을공원 산책 분갈이 했고요. 자, 이제 낮은 분에 심는 거. 자, 여기도 난석을 요만큼 넣어놨어요. 여기도 난석을 요만큼 넣어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정도 흙이 다시 들어갑니다. 영잔의 배합도 요만큼 들어가요. 여기도 제가 배가 부르도록 이렇게 도봉으로 넣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도 뿌리를 얘는 뿌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배꼽을 요렇게 만져보면 요렇게 배꼽에 요렇게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 배꼽 자리를 두고 한 1cm 정도 되네요. 배꼽 자리가 예, 자, 깨끗하게 씻겨져서 요렇게 자 뿌리를 예, 뿌리를 요렇게 조금씩 가지런히 펴줍니다. 요렇게 이렇게 펴준 다음에 이제 삭감 모양이 됐죠. 뿌리도. 그래서 얘도 한번 여기 들어가 봅니다. 자 식구가 많은 쪽이 예 자 조금 앞으로 가주고요. 자 얘는 생장점하고 여기가 조금 깊어요. 조금만 더 넣어 볼게요. 배도 조금만 더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자 넣어 주고 자 예, 얘는 중앙을 맞춰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서 흙이 들어옵니다. 흙이 뒤에서부터 지금 꽃대도 와 있어요. 와우는 꽃대도 와 있는 거 가지고 제가 했어요. 자 앞에 넣어주고 자, 중앙을 잘 잡은 다음에는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잘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한 손으로는 잡아 주셔야지 돼요. 자 요렇게 위에 몸이 무겁고 작은 집으로 원래 있던 집보다는 훨씬 큰 집이지만 자 원래 있던 집은 지금 요만한 화분에서
빼낸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위에 뿌리를 다 털었기 때문에 몸이 건들건들해요. 그러는데다가 이제 저는 또 싹시커스 하잖아요. 싹시커스 하기 때문에 자 영전의 배합도 중에는 보면 여기 지금 요런 거는 야 요렇게 새파란 거는 그럼이에요. 그렇더라도 자 요렇게 들어가도 탈 없습니다. 다음에 뒤에서 네. 자, 생장점하고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일직선 했어요. 일직선 했는데 깊지 않아요. 자, 볼듯말듯 생장점이 여기 라인에서 볼듯말 듯하게 심어주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자, 여기가 깊어지면은 얘기가 쑥 들어가게 심어주시면 여름에도 물르고, 자라는 데에 여기가 자꾸 무름병이 생겨요. 그래서 자, 요렇게, 흙은, 물 줬을 적에 넘치지 않을 만큼만 채워주고 나서 나중에 한번더 복토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또, 개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얘가, 건들거리기도 하고, 또 요런, 저희가 하는 배합토는 기공이 많은 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주면은 물이 뜰 수도 있어요. 물에. 흙이 뜨는 게또 비기 싫어서, 여기에다가 마사를 복토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름, 가정에서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와우도 심어봤어요. 자, 와우.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요런 거한 개도 정리 안 했어요. 3, 4일 뒤에 물한번 흠뻑 내리고 나서 그 물이 말랐을 적에, 물마름이 마르기 시작할 적에 제가 커팅하는 거 다시, 영상으로 해볼게요. 자, 요거 이제 요렇게 와우 심었고요. 자, 와우. 이렇게 와우 심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제가 PC립이 아주 지금, 예, 지금 상태가 요렇게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다 죽어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렇게 거의 다 죽어가는 애도, 자, PC립이에요. 예, 저희도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같이 하나를 심어 볼 거예요. 여기다가도 난석을 밑에 2cm 정도 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흙을, 얘 깊이가, 2cm 정도 되네요. 흙의 깊이가. 그래서 요것도 한 여기만큼 채워주고 나서, 얘는, 부채꼴로 피지 않아도 돼요. 삭감 모양을 안 해줘도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얘는 잘 얼굴만 맞춰서, 요렇게, 예, 생장점하고만, 항상 주의해야 될 거, 여기 생장점하고 여기 끝하고 맞춘다고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중앙에다 놓고, 흙을 뒤에서부터 요렇게 채워서 들어옵니다. 이제 요거는, 다시 살아날 때까지 포트에서 키울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포트에서 다시 키울 거라 전 안에 들어가게. 자, 흙은 여기, 요 홈이 있는 데까지만 흙을 채웠어요. 그리고 여기 생장점하고는 약간 본 곳이 올라올 정도로.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얘는 이제, 힘들어서 못 살고 있었던 아이들 요렇게 분갈이, 요 정도밖에 자기 몸에 안 되는 아이들은 화분갈이를 하시지 말고 요렇게 포트에다가 작은 분 자기 몸에 맞는 크기에다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여기 우리 와우도 하나 띄워놨었던 게 있었죠? 와우. 예, 여기도 우리 난석을 조금 넣어주고요. 자, 여기도 난석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요것도 뿌리가 요 정도 되니까 자, 얘는 더 작은 분이에요. 얘는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작아요. 얘가 7호분, 얘는 5호분 정도 돼요. 5cm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손으로 잡고 있은 다음에, 자,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이제 영자 씨가 1차 분갈이 되었어요 하는 게 여기까지, 여기에요. 자, 삽목에서, 영자씨 흙으로 1차 분갈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자, 흙은 이제 이렇게 넣어보고 요만큼. 자, 손 안에 제가 손을 딱 눌렀을 적에 요 정도 되면은 딱 맞게 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홈이 있어요. 홈까지 흙이 들어간 거예요. 물이 내려지고 할 적에도
여기에 요만큼의 요 홈에 파진 데까지의 여유가 있어야 흙이 뜨더라도 요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래 넘치지 않아요. 자 요만큼 요렇게 어때요? 자 여기에서 와우 분갈이 할 적에 하나 띄어가지고 요렇게 애기 하나 만들고 자 아주 상태가 지금 여름을 힘들게 나가지고 얘가 살아날까 싶은 피시립 하나 그대로 포트에다가 화분갈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와우 우리 칼자루처럼 대가 긴 거 예 대가 긴 거 요렇게 낮은 분에다가 화분갈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이 넓어서 요렇게 좀 예, 지탱하기가 어려운 아이들 롱분 긴 분에다가 이파리의 넓이가 이렇게 넓은 애들 넓은 애들은 화분의 높이가 조금 높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요렇게 했어요. 요것도 이제 물내림 한번 가서 수도가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물내림을 한번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심고 나서는 저희 프로 코프로 싹 쓴다 그랬잖아요. 코프로 싹에 S를 쓰는데 자 물 색깔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 물 색깔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 약간 포르스름하죠. 그냥 한 방울 떨어뜨리면 돼요. 한 방울 요 정도 크기에 이게 500ml인데요 500ml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쓰면 되는데 자 얘를 여기 물에다가 두 번 섞어서 쓸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런 다음에 자 뒤에 거부터 물내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살살 예. 자 살살 이렇게 물내림을 합니다. 물이 내려가는 게 보이죠? 물이 빨리빨리 잘 내려가죠? 자, 물은 살살. 예. 처음에 주는 물은, 자, 물이 얼만큼 올라와서 물이 잘 빠지는가 보는 거예요. 자. 예, 물 이렇게. 자, 물 보면 잘 빠져요. 아우, 모기님이 벌써 친구하자고 왔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흙물이 나오죠? 예, 요렇게 흙물이 나오는 거를 맑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자. 자.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물이 잘 빠지죠? 예. 이렇게. 자. 물이 여기도 쪽 빠졌어요. 자, 한 번 두 번 정도 내렸어요. 한 번 더 내려 볼게요. 자. 물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물이 흙이 넘치게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자 흙이 깨끗해졌죠. 요거 지금 이제 세 번째 물 내린 거잖아요. 자 여기 뒤에서도 한번 가을공원 산책 또 물 내려 볼게요. 자. 어때요? 물이 잘 내려가나요? 예. 물을 보면 자, 예, 물이 잘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흙탕물이 나와야지 돼요. 자, 이렇게 흙탕물이 나와야지 되죠. 뚫어지는 얼굴이 있나 보고요. 자기 몸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요렇게 아 이제 물이 한꺼번에 잘 내려가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흙탕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물내름이 일정하게 고로 쫙 빠져요. 이렇게 쫙 빠졌죠. 자 요거는 여기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자, 얘도 한 번 더 물 줘볼게요. 피시립도. 자, 물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자, 프로 쌓고, 네, 반절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또. 한조리를 만들어 봤어요. 요렇게 거품이 나오죠.
내려가는, 예, 자, 이렇게 보이죠? 뜨는 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컹물컹한 곳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물컹물컹한 곳이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자. 흙탕물이 아직 좀 나오죠? 네. 흙탕물이 좀 나와요. 이렇게. 물 내려가는 게 고로 이렇게 내려가는지 꼭 보셔요. 어디가 한 군데가 물구멍이 깊어지면은, 예, 물이 한쪽으로 많이 몰려서 갑니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맑은 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자, 잘 내려가네요.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내려가요. 잘 맑은 물이 나오죠? 자, 와우는 이제 맑은 물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맑은 물이 나올 때가 돼가요. 자, 피시립은 이제 마지막 물 줬어요. 자, 피시립도 이제 깨끗한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깨끗한 물이 이렇게 맑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물 내일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가만히 요 자리에다 둘 거예요. 자, 여기가 수도가고 거느리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자, 화분갈이를 올해 지금 여름 지나고 이제 한번 포트에다가 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화분에다 가는 거를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 물 내림 이렇게 마치고 나서, 예, 예, 이렇게 이제 3일 뒤에 제가 이파리 큰 거는 잘라주고 이제 몸을 깨끗하게 화분해서 다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요런 거 지금 그냥 그대로 놓고 제가 화분갈이 했어요. 요렇게, 예, 자, 지저분한 거 있더라도 제가 그냥 화분갈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자, 지금 뒤에서는 역시 몸이 무겁기 때문에 요렇게 손을 잡아줘야지 되죠. 요렇게, 자, 이렇게 해줘서 이제 깨끗하게 우리가 물기가 쭉 빠지고 나면은 한 3-4일이면 얘가 약간 시드름이 오는 것처럼 생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내림 하지 않고 제가 커팅하고 겉잎이 마르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물 저면간수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저면간수 3일 뒤에 한번 해주고 해서 그 뒤서부터는 이제 윗물 열흘 뒤에서부터는 위에서 물 싱싱 뿌려도 샤워기로 뿌려도 될 정도로 이제 물마름을 줍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화분 두 개, 그 다음에 포토에 아주 시원찮은 우리 피시립, 그 다음에 와우에서 애기 띄어서 나온 거 하나 이렇게 화분갈이 해서 물내림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하실 분들은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지금 낮의 온도가 25도 정도인데 따끈따끈해요. 그래도 이제 얘네들이 견딜 만큼은 되니까 무리하시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하시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면 DS 종류보다는 이렇게 혹겹인 거를 먼저 하세요. 이렇게 입이 단단한 애들, 이렇게 와우처럼 입이 좀 단단하다 싶은 애들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DS 종류들은 결이 많이, 웨이브가 많이 진 애들은 그래도 몸이 물러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금 뒤로 하시고요. 이렇게 몸이 단단한 애들 먼저 화분갈이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제가 화분갈이해서 많이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도 뭐 내일이면 돌려서 보시고 또 모레면 돌려서 보시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화분갈이해서 이렇게 활착이 될 때까지 다시 한번 영상 관찰하면서 영상 두 번, 세 번 정도 올려서 요거 마무리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영상 찍을게요. 자,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들 전부 다 행복하고 편안한 휴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자씨였습니다.